짝짓기 프로그램에 환장하는 짠미는 요즘 행복합니다. 엔간한 채널에는 전부 연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볼 게 끊이질 않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유교걸들이 보면 놀라 자빠질 파트너 체인지나 동성애를 다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애 형태를 다룬다는 건 현실 속의 우리 연애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의 연애는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왔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연애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데이트를 하시나요? 일단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사회적 계급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녀 사이의 데이트라는 문화가 보수적인 형태를 띱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이야 양반집 규수들이 함부로 바깥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20세기의 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907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잡지인 레이디스 홈 저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여성에게는 행실에 엄격한 제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때문에 체면이 중요한 상류층에서는 대개 남자가 여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여성의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남자의 방문에는 몇 가지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여성의 엄마가 남자를 초대하고 초대를 받은 남자는 2주 안에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측에서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아주 사적인 대화는 피하는 것이 매너였다고 하죠. 이게 데이트의 끝입니다. 대화를 끝내고 남자가 집을 나설 때에는 여자가 문 앞까지 배웅을 하면 안 되고 또 남자가 코트를 입을 때는 말을 걸면 안 된다는 다소 이상한 관습도 있었다고 하죠. 이 황당한 문화의 명분은 서로의 가정교육 수준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상류층을 제외한다면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만한 형편의 사람들은 적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집 밖에 댄스홀,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이 즐길거리와 대화를 나눈다는 보편적인 데이트 방식이 20세기에 들어서 형성된 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집 나가면 뭐다? 다 돈이다. 몇몇 사회학자들은 데이트 문화를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명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즘 계집 애들은 걸핏하면 사랑사랑 하는데 모두들 기생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냐? 그런 해괴한 말법이 어디 있어? 이건 1934년 춘원 이광수가 발표한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중년 부인의 대사입니다. 자유연애라는 개념은 대체로 도시화와 함께 생겨났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개화기인 1920년경부터 연애라는 문화가 생겼으니까 이 대사도 무리는 아니죠.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상식이었고 부부 사이란 뜨거운 애정보다는 공경이나 신뢰가 강조되는 사이였습니다. 연애라는 말은 1920년대 중반 일본에서 번역되어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연애라는 것이 생긴 건 이제 겨우 100년 남짓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연애 자체의 역사가 짧으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힘내시고요. 어쨌든 시대의 한계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자유연애를 누렸는데 이들은 주로 유학을 통해 신문물을 경험하고 돌아온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힙스터였던 이들이 사랑을 드러내면서 길거리를 활보하자 이게 또 힙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인 정동교회는 연인들이 몰려들어서 연애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매번 좋기만 하겠습니까? 자, 여기 1930년대 한 일간지에 실린 사연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고요. 이름은 정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문학교에서 만난 한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아, 근데 그놈이 저한테 미혼남이라는 증거로 호적 등본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본처에 딸까지 딸린 유부남인 거 있죠. 저 어떡해요? 이 당시는 자유연애라는 신문화와 조혼이라는 시대적 풍습이 공존하던 때였습니다. 모던 보이의 마음은 모던 걸들을 향해 있는데 그들은 대개 부모의 강요로 인해 조혼을 해야 하는 연애 문화의 과도기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연애라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늘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 일제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받던 때였죠. 암담한 국가 현실과 젊은이들의 본능이 혼재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연애 또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약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많은 대중예술도 익숙해졌고 커밍아웃을 당당히 하는 유명인들의 모습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이성애든 동성애든 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결혼의 전제는 1대1 관계, 즉 서로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국룰입니다. 물론 연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리아모리, 한국말로 비독점적 다자 연애를 지지하는 이들이죠. 쉽게 말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 역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불륜과 다를 게 뭐냐? 불륜이 파트너 몰래 바람을 피우는 행동이라면 폴리아모리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다자 간의 연애입니다. 과거 몇몇 모계 사회의 부족들이 독점적인 배우자 없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고 아이를 함께 기르는 공동 육아 시스템을 가졌었죠. 이들의 시스템이 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풍습이었다면 폴리아모리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에서 폴리아모리스트로 추정되는 예진 누나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 뿐인데. 세 번째로 저도 가져주세요 누나. 제 폴리아모리스트들은 1대1 관계에서 생기는 소유욕이 연인 간의 불화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는 사랑을 지향합니다. 폴리아모리의 최대 커뮤니티인 러빙 모어는 약 4만 명의 회원을 가졌고 폴리아모리 공동체를 꾸리며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통용되는 기술 따라서 사랑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벌써 코로나 때문에 자만추가 어려워지면서 MZ세대에서는 데이팅 앱 혹은 가상 공간에서만 사랑을 하는 랜선 연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씹선비라서요. 바뀌고 있는 이 연애 양상이 이해는 되면서도 감정적으로 멈칫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혹시 먼 미래에는 폴리아모리 같은 비독점적인 사랑이 아주 자연스러운 연애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폴리아모리나 랜선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교양 만두였습니다.